몇개 드시네. 오, 지강이. 오. 옛날에 모델할 때부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일단은 화면에 비춰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체중 관리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, 그리고 이 옷 사이즈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오, 와, 어머, 저 때는 이제 모델할 때, 예. 아이고, 20대 같은데, 20대. 네, 20대 때. 초콜릿 볶음. 보통 많은 분들이 이 하복부 아랫배가 나와서 문제예요. 레그 레이즈라는 운동인데 이게 벤치에서 하면 조금 더 긴장감을 주면서 할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자극이에요. 자극. 자극을 본인이 느끼면서. 힘들잖아요. 몇 번씩 해요? 글쎄요, 그 잡히겠다. 개수를 세진 않고. 야, 시간으로 하니까 그냥 이제 배가 찢어지는 느낌일 때까지. 나보다 운동 이제 또 있어요. 운동을 또 해요. 아, 또 목걸이야. 네. 아니 그냥 일반 연예인 운동 따라간 거가 아니야. 네네. 네. 운동 선수급이에요. 이 내장 지방이 올라가면 이 혈당 수치도 같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. 저희 아버지 또 할아버지께서 당뇨가 있으셨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. 내장 지방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당뇨랑 연관이 있을까요? 네, 일단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요,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갑니다. 지방이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해서 제대로 혈당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죠. 즉 남는 잉여 혈당이 증가하고 결국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이건 또 인슐린의 기능을 또 억제합니다. 네.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, 계속. 혈당의 70에서 한 80%는 근육 유지를 위한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.